안녕하세요, 서들입니다. 2023년 2월 연금저축 펀드 월마감 영상입니다. 그 전에 먼저 구독자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월정립 매수로 평범한 직장인도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기 위해 시작한 서들이TV가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실버 버튼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처음 목표 그대로 투자하면서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와 경제적 자유 달성에 도움될 수 있는 서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 만 55세가 되어 연금저축 펀드에서 실제로 연금 수령하는 영상을 올리는 그날까지 구독자님들과 함께 월정립 매수하겠습니다. 2월 한 달간 서대리의 연금저축 펀드 수익률은 6.72%, 금액으로는 약 107만 원 수익입니다. 1월에 이어 2월에도 계좌가 5% 이상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2023년 시작이 좋은데요. 다만 서대리의 연금 계좌가 2월에도 좋았던 이유는 주식시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달러 환율이 상승한 덕분입니다. 실제로 2월 주요 시장지수 수익률은 좋지 않았습니다. S&P 500 마이너스 2.6%, 나스닥 마이너스 1.1%, 코스피 0.5%로 하락 마감했죠. 특히 항셍지수는 최근 좀 살아나나 싶더니 한달 만에 마이너스 9.4%를 찍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달러 환율이 2월 한 달간 7% 넘게 오르면서 달러 환율에 연동된 환노출 ETF 주가도 함께 올랐습니다. 포트 대부분이 달러 환노출 ETF다 보니 서들이의 연금 계좌도 상승한 것이죠. 참고로 S&P 500 차트를 보면 2월 중순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걸 보면서 증권의 계좌 잔고를 캡처하고 싶어질 때가 고점이라는 경험이 떠오른 한 달이었습니다. 계좌를 보고 가슴이 웅장해질 때가 고점이다 라는 비슷한 말도 있는데요. 제가 2월 17일 네이버 블로그에 연금저축펀드 월 수익률이 9%입니다 라는 내용의 포스팅을 올렸는데 그 이후 시장이 귀신같이 하락했습니다. 여기에도 계좌를 캡처할 때가 고점이라며 걱정된다는 말도 적어뒀는데 진짜 현실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월 28일 기준 연금저축펀드 계좌 현황과 종목별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2월 거래 내역은 지난달과 동일합니다. 올해부터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한도가 연 600만원으로 늘어난 덕분에 월 초에 50만원 입금하고 4개 ETF를 기계적으로 매수했습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15주,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10주,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20주, 타이거 차이나 항셍테크 5주 매수했는데 특히 이번 달은 S&P 500과 나스닥 ETF에 분기 배당금도 들어오는 달이라 이 돈을 합쳐서 한꺼번에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3월부터는 이전 영상에서 예고한 대로 타이거 미국 S&P 500이 아닌 에이스 미국 S&P 500을 모아갈 예정입니다. 실제로 3월 2일 월정립 매수로 에이스를 담았는데요. 당분간은 에이스로 모아가면서 5월쯤 한번더 타이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들이의 연금 계좌는 달러 환율 상승에 힘입어 두달 연속 회복했고 계좌 총액은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누적 수익은 약 130만 원입니다. 두달 전만 해도 원금 손실 중이었는데 시장이 변하는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 금액과의 격차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따라잡은 것은 아니지만 20년짜리 레이스인 만큼 저만의 페이스로 모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증명했듯이 앞으로도 꾸준히 모아간다면 평가 금액은 계획 그래프보다 훨씬 위에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